어? 리모컨은 유선과 무선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바람 세기가 약인 경우에는 냉방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선 리모컨은 먼저 운전 정지 밑에 있는 커버 여는 홈을 당겨 커버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 버튼을 눌러 바람 세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에어컨에서 바람이 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풍량은 중에 놓는 것을 권장드리며 자동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희망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에어컨이 알아서 풍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히터를 확인하기 전에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러 에어컨을 정지시킵니다. 실내기 커버 양 옆에 후크 버튼을 양손으로 당겨 잠금을 해제한 뒤 천천히 내려주시면 커버 안쪽에 있는 필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필터 끝을 양손으로 잡은 뒤 커버 걸림새 아래로 살짝 당기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손쉽게 필터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여 필터에서 걸러진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오염된 필터는 물로 청소가 가능하며 이때 샤워기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필터 위에서부터 샤워기를 지그재그로 흔들어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 세척이 끝나면 필터를 위아래로 흔들어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가 제거된 필터는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늘에 다 말린 필터는 탈착하셨던 방법의 역순으로 재조립합니다. 필터 장착 시 필터를 고정해주는 커버의 홈 방향에 유의하여 장착하셔야 고정이 제대로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터가 커버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내기 커버를 닫은 뒤 재가동하면 바람이 예전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